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35억 템 세팅이지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가격이 얼마에 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저희가 구매한 것은 마이스터 이어링, 이거 올마이티링, 실버 불라성이 12% 도드되고 힘 6까지. 그리고 EPI 반지 12%, 성배 6에 40초, 벨트 4에 20에 5성짜리, 무기 레전더리 유니크, 방공보 힘 00짜리, 그리고 카오스 혼테일의 목걸이 47초급짜리, 메커까지는 못갈것 같고, 그리고 아니 메커 카운 못까지, 아뭐 도미네이터, 그리고 5에 55초급짜리, 9%에 013, 부가초음 6%까지. 아, 이 추업이요. 오케이. 모자 5에 68짜리, 15%에 에디터줄, 응축이 5에 42에 09 올랐고 15%, 아쿠아틱 6에 30초급에 10, 아, 9%에다가 04 올랐고, 상위 108초업에 30% 사작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20억, 20 몇 억이었, 21억이었나? 20억 정도 됐었다고 가지고 샀고, 무기 나도 얼마 주고 샀는지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회차에 다 있을 텐데. 하이는 10억, 11억 정도 주고 샀지요. 왜 샀냐? 장갑을 사기 위해서. 하이는, 약속작에다가 장난 아닌데, 가격이 10억대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구매를 하였고요. 신발은 15%의 에디 두 줄에 완작되어 있고, 이거는 27억인가? 그쯤 줬던 것 같은데. 데아시도스 원래 있던 거죠. 그리고 숄더 17성에 9%, 03에 힘1 오른 거 이거 샀고, 그리고 5에 54에 16성에 1장 남았고, 1성 남았고, 가격이 60억.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착한 아이 별 하나라서 요걸 구매했습니다. 에디 세 줄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50억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다 17성인데, 나이트 케이프만 17성이네. 나이트 케이프, 이거는 아마 제가 5억인가? 6억 주고 샀을걸요. 이것도 십몇억 줬을 거예요. 그리고 버추스 메달 보방고 레전더리로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군요. 아, 무기 70억입니까? 이거 70억 주고 샀답니다. 네. 엠블럼은 06%. 그래서 이제 마무리 옵션만 띄우고 끝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두개 있었는데, 장갑은 저게 더 땡기더라고. 장갑 딱 마무리하고, 이제 공개하고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구만. 좋습니다. 크리 한줄 띄우는 거야. 뭐, 조금만 돌려도 나오는 거니까. 아, 왜안 나오냐? 나올 때 지난 거 같은데. 잠시만요. 두 세트 정도는 돌려야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힘 21%. 이건 안 되겠지. 아, 크리 인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킵할까? 크리 인트인데? 그렇습니다. 본주님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손대지 않겠습니다. 크리 인트 뽑는 게 쉽지가 않긴 합니다. 네네. 2만원 남았거든. 본주님의 선택하십시오. 저희는 이제 조금 더할수 있긴 하지. 아, 좀만 더 해보자고. 어떻게 할까요? 돌려요? 크리 러그는 어떻습니까?
크리 러브로 바뀌었는데. 똑같은 거 맞긴 합시다. 이러다 옵션 안 넣으면 어떡하려 그러냐. 그래도 다 돈 아닙니까. 아 크리 덱스요 이번에는. 인트 럭 덱스. 다 다음인가 다음 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2만원 남았어. 럭 인트 나왔지, 럭 나왔지, 덱스 나왔습니다. 아 저는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제일 모르는 만듭니다. 아 두 줄 띄우기 힘들어요. 크리 힘 만들기 힘들어. 아 슬샵 슬림보다. 아 크리 인트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인트 럭 덱 나왔어. 아 다음번에 나오는 그 대물 쓰자고. 쌍슬샵 어떻습니까? 럭 슬샵 슬샵인데. 어 이탈 아닙니까 이거. 슬샵 슬샵. 쌍슬샵. 아깝다 이거는. 큰일 났는데. 아니요. 설마 분위기 느낌 싸한데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는 게. 근데 이럴 거면은 10억 더 주고 더 좋은 거 사든지 나왔을 것 같은데. 아 나왔습니다. 다음 크뎀. 크뎀 HP 픽 역시 5%. 그나마 아까 것보다 훨씬 나고. 아 덱스가 제일 좋겠다. 덱스 좋음이니까. 요렇게 마무리. 본주님 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웬만하면은 다 맘 제품 사는 게 좋지. 왜 19성 20성 이런 거 사지 말라 그럽니까. 하게 되니까 사지 말라는 것이지. 나중에 돌리면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요것으로 템 세팅을 마무리해보고 수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스탯은 1.43이며 아케인 보스 400까지 14,000 정도 되겠구만. 아마 수공은 많이 올라갈걸요. 끝입니까 500만이. 아 500만입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1.43? 주소탯으로 따지고 보면은 먼치처럼 스포스마가 올라간다면 2만대까지는 들어가겠네. 요정도 템셋만 해도 루시드 갈 수 있지 않나요? 더 필요하나? 이 정도 템셋 하고 포스만 올리면 루시드 들어가지 갈겠지요? 복원 153에 87이면은 그게 없은거죠. 유니온이 없으니까 이거를 키우셔야겠죠. 아마 유니온하고 링크하고 다 들어가면은 아마 2만 초중반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포스 어느정도 올리면은 레벨하고 다 올라가면 들어가죠. 요정도면 될 것 같은데. 포스 올라가고 레벨 올라가고 다 찍으면은 될 것 같은데? 카르타 되죠 당연히. 이거는 링크하고 유니온이 없어서 그래요. 요 정도면은 루시드지. 링크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올라가죠? 143907. 아 105밖에 안 올라가네. 이 랭크하고 유니온하고 다 들어가면은 충분히 루시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엠블럼은 에픽입니다. 아 그렇구요. 그럼 이것으로 템셋 맞춰도 되겠지요. 유니온하고 링크만 올리면 먼치의 생각대로라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루시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케이. 아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레이즈 뭔데? 뭔지 모르겠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